순천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시 당국이 100인 시민 토론회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.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목표지만 자원순환센터 가동 중단이 발등에 불로 떨어진 상태여서 앞으로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.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4년 만에 멈춰버린 자원순환센터. 쓸모없는 시설로 전락한 고형 연료화 시설. 급격하게 늘어나는 매립 물량들. 각계 시민으로 구성된 토론자들은 먼저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원인과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진상조사를 해서 왜 이렇게 된가를 대해서 시민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왜 자원순환센터가 넘어갔죠? 그 이유가 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.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당국에 보다 명확한 현황과 목표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주목을 받았습니다. 어떤 기준하에 어떻게 우리가 그 감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먼저 그 계획된 거를 알려주신 다음에 해법 찾기에 길잡이로 나선 충남대 장용철 교수는 플라스틱 줄이기 등 시민운동과 결부된 쓰레기 대책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. 자원순환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관주도 형식을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. 고형 연료화 시설도 관주도에서 정부 주재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 시민들이 빠져서 연료화 시설들이 실패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 시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노력으로 노력의 장으로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수기 토론으로 쓰레기 문제 해소 방안을 찾겠다는 첫 번째 100인 토론회는 현상 파악과 목표 확인으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. 순천시는 앞으로 광장 토론 등의 형식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아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.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.